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릿박입니다. 네, 오늘은 낚시 초보자들이 시야방조제에 가서 반드시 주의할 점을 떠들어 볼까 하는데요. 제 올린 영상 중에 시야방조제 루어낚시 제도 전편을 보시면 제 오른손 엄지에 물티슈를 둘둘 감고 있을 겁니다. 네, 바로 그날이었는데요. 낚시를 하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서 짐을 다 내려놓고 낚시를 하다가 버려진 낚싯줄에 운동화가 걸려갖고 넘어질 뻔한 걸 바위에 딱 손을 짚었는데 장갑을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위에 있는 날카로운 따개비, 뭐 조개껍질, 뭐 이런 거에 정말 날카로운 칼에 비인 것처럼 아주 쓱 하고 배웠거든요. 막 피는 줄줄 나고 바닷물이 다니까 엄청 따갑고 진짜 영상에서 티는 안 냈지만 고생을 엄청 하다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야방조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장갑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쓸데없는 참견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야방조제는 중간쯤 이상 내려가면 엄청 미끄러운 바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채비는 완전히 내려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손에 낚싯대 들고 한 손에 가방 들고 내려가시다가 뒤로 발라당 자빠지는 사람들 제가 진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시야방조제는 날카롭고 뾰족한 낚시용품 쓰레기가 바위 진짜 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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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서 넘어지면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시야방조제든 다른 곳이든 낚싯줄이나 바늘은 제발 제발 함부로 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할 주제는 아니죠. 제 영상 보시면 바다에다 엄청 엄청 끊어 먹었거든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충고를 하냐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눈에 보이는 제 쓰레기는 반드시 챙겨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튼 낚시 초보자분들이 낚시를 먼저 배우기 전에 안전한 낚시와 에티켓 그리고 안전부터 먼저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주제넘게 주절주절 떠들어 봅니다. 아주 기쁜 마음에 낚시하러 갔다가 다치면 정말 기분 더럽거든요. 네, 이상 찌리박의 쓸데없는 생각 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